예, 뉴델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법조 관련해서 알찬 정보와 신속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최근의 서초동설 시간에 최건 변호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매우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네, 반팔 입으니까 안 추우세요? 뭐 괜찮습니다. 아직은. 포유를 해서 열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 다음 주 추석이죠? 네, 그쵸.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석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제작진한테 좀 특집 방송을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푸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통 저희가 그 월요일 3시에 그 생방송으로 방송하는데 지난주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녹화를 했고 이번 주에는 제작진 사정으로 다시 한번 녹화를 저 때문은 아닙니다. 제작진 사정으로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별다른 네, 특별한 일정 없죠, 없이죠. 없죠. 예, 무조건.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우위점에 있다고 하는 저희가 자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시간 댓글로 보고 저희가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그쵸. 또뭐 제욕이 와도 그냥 씩 웃고 넘어가고 이렇게 신속성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맹수 PD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5일이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전 코미디언, 아 현재도 코미디언이죠. 김영민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건이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을 놓고 고민정 의원이 지지 발언을 했던 것을 이걸 이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고민정이라고 올렸다는 이유인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서 고민정 의원이 정말로 상대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거라고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민정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김영민 씨를 본인의 지역구죠. 광진경찰서에 직접 고소를 했는데요. 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김영민 씨가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 4시 예, 나오던 4시, 예. 예. 그분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은 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김영민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고민정 의원이 했던 발언 그대로 동영상에 올렸는데 고민정 의원은 이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려면 네. 그러니까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고 허위 사실이든 진실된 사실은 사실의 적시가 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명예를 훼손했는지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는 꼭제 말의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 정확히 무혐의다. 모르지만 예 불송치 결정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때도 많았을 텐데 일부러 그냥 결과를 알면서도 이렇게 한것 같아요. 보면 정치인들의 고소고발이 정말 많은 것 같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분야에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끼리도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다른 이유보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우리나라가 왜 행정, 사법, 입법해서 삼권분립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나라잖아요. 근데 입법부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왜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에 의탁을 해서 그 개개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거 조금 달리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고민정 의원 건 같은 경우는 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끼리가 아닌 정치인 대 일반인 그쵸.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반인 상대로 고소고발을 예,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게 100%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진실로 모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도가 일과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고민정 의원이 고소한 건 같은 경우에는 진실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이랑 김영민 씨가 네. 반복적으로 했던 사정도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비판을 받아야 되는 제 생각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막기 위해서 좀
속된 말로 피곤하게 만들려고 사실 고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실 조금 지양되는 면이 있죠. 더더군다나 이게 그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그런 뭐 액션을 취했다는 거는 사실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 맹수 PD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또는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치의 세계라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꼭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은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은 사실 면책 특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빌미로 뭐 탈법이나 위법을 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 좀 필요한 측면도 없지 않아 견제 차원에서 말씀이시죠.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다른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정치로 해결할 수는 안 되고요. 만약에 위법을 했으면 당연히 사법부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 껌껌마다 사법부에 달려가서 아 이거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위법은 아닌데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너무 또 그러면 야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번 판결 후에 그래서 김영민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력자들이 불송치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경찰의 행정력으로 적당히 괴롭혀달라고 하다라는 역겨운 정치다라며 표현의 자유, 풍자의 범위, 그 모든 것이 시대를 역행하게 만드는 만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반인들은 고소를 하기 전까지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막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그에 따르는 금전적인 것, 시간적인 것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권력자들은 이제 그런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벌을 주기 위한 이런 고소고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소위 괴롭히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터무니없는 고소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요. 시간적, 비용적으로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렇게 정치인들이 일반인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런 뭐 속된 말로 이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걸 노린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 아까 그 김영민 씨 말씀하신 거 저도 그러니까 100번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흔히 말해서 그 정치 풍자라던가 정당한 비판 같은 걸 회피하기 위해서 고소고발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지금 뭐 케이블 TV 같은 데서 가끔 나오는 걸 보면 뭐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다시피 90년대 2000년대 이정 그 당시 뭐 요새 저 뭐 그 당시 오락 프로나 드라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정치 비판이나 풍자가 오히려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엄청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가면 갈수록 속된 말로 뭐 좌파 정부 때부터는 더 움츠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 그 당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고 민주당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좀 국민의 다른 뭐 흔히 말해서 공공 이익보다 국민의 자유를 중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스스로 밝히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치 풍자가 사실 어떻게 됐고 더 줄어들고 물론 뭐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은 내가 그랬냐. 본인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지지자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사실 이 정치인들이 그런 게 지지자들한테 뭐 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좌표를 찍어가지고 지지자들 보고 대신 공격해 주세요. 그렇죠. 그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치 풍자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요. 정당한 정치 비판 같은 경우에도 뭐 속된 말로 개딸들에게 찍혀가지고 뭐 흔히 말해서 피곤해지니까 그리고 인신공격도 오고 그렇죠.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인신공격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왔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해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껌껌마다 고소고발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 뭐 시간 비용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재갈을 물리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정치인들이 좌표를 찍는 행위 이런 건 굉장히 비겁한 예. 짓입니다. 이거는 여든 야든 야. 떠나서 네. 정치인들이 특히 뭐 다른 분들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그냥 비판으로 흘려보내야지 좌표를 찍어서 특히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 자기한테 비판적인 기사를 예. 낸 기자들 실명을 올리고 기사를 올려서 대신 뭐 속된 말로 대신 까주세요.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네. 만약에 그 기사 자체가 허위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뭐 본인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던가 아니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하거나 본인이 뭐 사실 그 뭐 법조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대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대신 까주세요. 대신 공격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계속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예.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아마 여기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예. 그 계보가 있네요. 그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체계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뭐 이제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두렵고 권력자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도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고소고발에 엮인다는 거는 금전적인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이제 시간을 뺏기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런 게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예. 과연 이게 정말로 이 체계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건지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사람들이 이 법이나 이 고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쪽에 가까운가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스템적으로 사실 네. 조금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 민사 같은 경우에는 네. 소송을 걸어와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어와서 기각을 시키면 네. 소송 비용을 어느 정도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형사는 그게 안 되죠. 아, 형사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형사보상 청구라고 네.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뭐 구속이 되거나 구금이 된 경우를 해당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불구속으로 만약에 뭐 재판을 받는다든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고소인이나 네.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고소 주장 고소 자체가 너무나도 터무니없으면 무고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무분별하고 허위 사실에 의한 고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금지하도록 간접적으로 한 경향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고소 이런 게 빈번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흔히 말해서 뭐 이상 같은 경우도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명예훼손 나는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게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할 뿐이지 허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 무고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민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엄청 피곤했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정도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또 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제가 고소했어요. 그리고 또 좌표를 찍습니다. 그러면 또 흔히 말해서 여권 지지,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예. 또 SNS나 뭐 흔히 말해서 다른 뭐 그 문과 관련된 기사에 또 댓글을 쫙 답니다. 예, 뭐 다이렉트 메시지 받은 거 욕설이 메시지가 온 게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벌써 뭐 이렇게. 그 제가 그래서 DM을 안 하는 게. DM을 안 하는 게 메신저도 안 깔았어요. 메신저를 안 깔았고 그냥 DM은 피하시는 거. 아, 그럼요. 사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사실 그게 거기에다가 응대를 할 수도 없고요. 분명히 그리고 그게 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영역이 있긴 하다만은 네. 직접적인 욕설이 있는 DM을 받으면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으면 굉장히 사실 기분이 나쁜 건 맞거든요. 댓글은 어떤 게 와도 의연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연한 척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다만은. 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나 네.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와서 그런다는 건 그래서 제가 DM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 관련해서도 이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이 흔히 말해서 뭐 이거 좀 올드한 표현 중에 하나지만 네티즌 여러분들의 뭐 자각이 필요하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이건 그거와 관련도 없는 네, 얘기고
정당한 정치 비판이고, 그리고 개그맨이 이 정도의 비판 또 하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민주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다시피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우파 연예인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좌파 연예인들도 있었는데, 좌파 연예인들은 사실 그 승승장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요. 근데 우파 연예인들은 사실 밥줄이 끊긴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그 개인의 자유를 위하고,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그래서 뭐 언론기본법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면 언론기본법 졸속으로 뭐 흔히 말해서 뭐 도입을 하려고 시도했던 민주당 정권 하에서 우파 연예인들의 밥줄이 끊긴다? 그럼 과연 자기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견해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좌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그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챙겨줍니다. 뭐 TBS 같은데 보면 좌파 연예인들이 계속 방송을 하고요. 엄청 챙겨주죠. 그 영화 같은 거 만들어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순회를 시키면서 그렇죠.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밥벌이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네. 그 자체를 또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물론 뭐 그게 좀 절차적으로 뭐 네. 하자가 있거나 무리하게 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선정을 하는데 뭐 누굴 선정하건 사실 지자체 마음일 수도 있고요. 네. 단체장 마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챙겨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뭐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좌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좌파적인 견해를 낼 수 있는데 우파 같은 경우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델리 TV에서 조금 우파 연예인들을 챙겨달라 뭐 이런 예. 그렇게, 아,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은 법 없이도 산다 뭐 이런 표현처럼 법을 몰라도 될 것처럼 좀 이렇게 배우면서 자란 것 같거든요. 예. 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법 쪽에서 일할 게 아닌 이상 뭐 사기꾼 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법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큰 범위에서 이제 말씀해 드리자면. 글쎄요. 사실 뭐 어느 법을 뭐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법조문 찾아보고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뭐 흔히 말해서 그 제일 많이 흔히 말해서 접하게 되는 거는 뭐 이런 거겠죠. 계약 관련 법이라든가. 아, 그렇겠네요. 아, 예. 그리고 예. 그 형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법률들은 그러니까 뭐 형법이라든가 네. 뭐 세밀하게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하는 행위가 범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사실 그렇지. 네. 판례가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행위가 뭐 그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한 듯 지장은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뭐 흔히 말해서 조금 뭐 요새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도 뭐 법과 뭐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그 저 때도 예. 이제 있었는데 그 선택 과목이어서 다 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교육은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 그 맹수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억울한 일은 당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에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 뭐 고등학교 과정이나 그리고 뭐 대학을 다니신 분 같은 경우는 법학 개론 정도는 들어두시는 게 사실 앞으로 뭐 인생을 사시는데 크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변호사한테 가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여러분 뭐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지나가다가 뭐 저 교대역이라든가 아니면 각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각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법원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거든요. 네.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 기소까지 되고 네. 뭐 재판이 그러니까 뭐 민사 같은 경우 소송이 들어오고 형사 같은 기소까지 된 경우에도 아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나중에 큰일 치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그런 게 꽤 있었던 게 뭐 형사로 기소가 됐는데 나는 뭐 별 뭐 억울하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나는 뭐 그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가 없다. 죄가 네.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고 차를 몰고 법원 주차장에 세우고 선고를 들었는데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도 있고. 이야, 황당했겠다. 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의정부지방법원인가요? 그 앞에 가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선고 있으신 분들은 뭐 열쇠랑 그거 맡겨놓으세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의정부지방법원 옆에, 그러니까 주차장에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예. 그 이 법원 청사가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그 옆에 이렇게 세웠는데, 옆에 주차장 유류주차장 따로 있는데. 네. 거기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선고 있으신 분은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대부분 무료 상담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흔히 말해서 유료 상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몇십만 원 선이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게 몇십만 원이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문제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너무 속된 말로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지. 네. 전 사실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시겠죠. 뭐 그 아프면. 네. 근데 사실 꼭 그것도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나 이런 분들 찾아가야 되는데, 뭐 주변에 그냥 대강 묻고 뭐 아니 뭐 누가 뭐 법학과 나왔대 대강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뭐 제가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 뭐 찾아왔는데 뭐 아 이거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랬더니, 아 제가 아는 사람은 안 그런데요.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뭐 아 제가 아는 뭐 친구인데 법학 공부 예전에 법 공부도 좀 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조금 흔히 말해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인데요. 예. 그러면 우리 구독자들이 또 그렇게. 예. 위험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법률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몇 부작이 되겠죠? 그렇게. 예. 강의를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니 뭐 예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의지만 있으시다면 저희가 준비를. 아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예,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생각 얘기해봐야 되는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는. 네. 사실 주변에 그 변호사들도 많이 없고 뭐 법조인들도 많이 없는데 요새는 변호사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흔히 말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변호사들도 각자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오래, 그러니까 꼭 경험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상한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 네. 물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뭐 유료 상담이다? 뭐 유료 상담 몇백만 원씩 하지는 않거든요. 몇십만 원이건 몇십만 원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만약에 그 건강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저기 병원 한 두세 군데 가보고.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 뭐 한테 물어보면 뭐 아는 변호사들은 다 한두 명씩 있으니까요. 하다못해 아니면 뭐 저 시청자 댓글 남겨주시면. 뉴델리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제가 제 사무실로 오셔도 되고요. 네.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사건을 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건을 해라, 고소를 해라 이게 아니라 한번 얘기나 들어봐라 이거죠. 예, 그게 본인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맹수 PD랑 그 뉴델리 TV 제작진 분들께서 많이 준비하신다면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이번 고민정 의원과 같이. 예. 이 권력을 이용하여 고소고발로 법을 무기화하는 이런 권력자들에 대해 따끔하게 좀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런 얘기가 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끼리 사실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네. 정치인들끼리 고소고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정치인들끼리 법률적으로 다툴 문제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정치인이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목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던가 횟수가 이게 길다던가 장기간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그러니까 입막음할 목적으로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할 자유를
뭐 빼자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제약은 있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어느 정도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시스템적인 이렇게 보완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뭐좀 터무니 만약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 고소고발해서 만약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 난다 그러면 무고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만약에 뭐 근데 무고가 성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는 그냥 고소고발하고 그냥 많은 경우가 많은데 좀 만약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발인이 입은 손해를 어느 정도 조금 금전적으로라도 조금 보상하는 방안이 조금 논의돼야 되지 않나 국회에서. 전 그렇네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그리고 그 얘기 또 한번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이번에 아, 그 얘기요? 그 얘기예요. 예. 국민의힘 내용에 대해서 원체 사실 민감한 얘기입니다. 민감한 얘기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 가처분 예, 결정 그쵸. 25일이었죠? 예, 인용 결정이 났고 일부 인용 결정이 났죠. 일부 인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저도 왜냐하면 이게 가급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좀 배제하고 그 변호사로서만 의견만 사실 개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듣기 거북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제 그때 주장 요지가 뭐냐면 그 징계를 하려고 하면 징계를 하고 그 후속 절차는 그러니까 후속 조치는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징계 처분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렇죠. 그 실제로 뭐그 윤리위원장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해야 되고 절차적으로 지켜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조금 그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조금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급했던 뭐것 필요성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절차적인 측면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금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법원 결정은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사고냐, 궐이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라고 보아야 되지 않냐 이런데 사실 그 왜냐면 궐이가 되면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고요. 사고가 되면 권한대행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 실제로 그러니까 이 법원의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대위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그런 절차는 문제가 없으나 흔히 말해서 이 경우에는 궐이가 아닌 사고로 봐서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그런 사정은 설치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비대위를 그런 사정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건대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이런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이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뭐 제가 하라고 뭐 듣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비대위 구성 자체는 그 비대위를 구성할 필요성은 없는데 구성 자체는 적법하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니까 새로운 그 비대위원장을 사실 임명해서 새롭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럴 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절차를 지키고 그 관련해서 뭐 당원 당규를 재정비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고 당연히 뭐또그 조만간 정기국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지만 조금 절차적으로 뭐 제가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절차적으로 조금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그 제가 사실 2개월 전인가요? 3개월 전인가요? 그때 이 방송에서 들은 얘기가 사실 그거였습니다. 절차적으로. 왜냐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쵸. 절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문제가 될
가처분이 기각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치유됐대죠. 예, 판사 출신인 예. 주호영 의원이나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이나 두 분 다 예. 판사 출신입니다. 예. 이분들이 하자가 치유됐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자가 존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뭐 제 개인적인 뭐 제가 물론 뭐 그 내부 사정을 알 수 있겠냐만은 그리고 뭐 필요성도 있었겠죠. 근데 조금 더 절차적으로 조금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금 절차적으로. 네. 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예. 이 문제를 좀 더 좀 근원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자당의 후보였던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가 행정부의 이제 수반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정당은 또 입법부로서 서로 이제 성공적인 국정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또 예. 견제도 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 대통령으로서 이제 당내의 세력 기반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예.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그게 어느 정도냐는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이 집권 초기잖아요. 예. 이 집권 초기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예, 전제를 깔아드렸으니까 피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맞다고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아,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집권 초기면 예. 예.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고 보통 뭐 문재인 정권이든 그 전에 네. 뭐 그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간에 네. 초창기에는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를 이렇게 뭐 흔히 말해서 제시를 하고 그쵸. 새로운 정책을 하고 네. 과거 정책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좀 미비했던 점이나 뭐 이런 걸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하고 네. 이런 경우 보통 이렇게 다 하곤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정권이든 이런 정권 초창기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새로운 뭐 국정 철학을 제시하고 이런 이렇게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시기에 여당 내부에서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행정부처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흔히 말해서 뭐 대통령실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 말씀은 여당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주변을 뭐 맹목적으로 추종을 한다든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아,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뭐 정권 초창기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실망도 크고 네. 개선을 바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보다는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윤핵관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직접 싶습니다. 도어 스태핑까지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주인공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도 조금 이제는 그전까지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그 대통령실 인사 관련해서도 지금 뭐 새롭게 조금 인사 개편도 그쵸? 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는 지금 시기에는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네. 그게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해서 만약에 잘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높을 것이고 못하면 네. 본인의 지지율이 낮을 것인데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쵸? 근데 그 본인의 역량 외에 당내 사정 때문에 지지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네, 않지 맞습니다. 않나.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네. 뭐 그 흔히 말해서 국민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권 초창기면 좀 흔히 말해서 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네. 전 정권의 그 잘못된 점을 좀 수정하기를 바라는데 여당 내에서 뭐 서로 싸우고 뭐 서로 소송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 시간에도 제가 한번 두 번 제가 모셨던 심평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처분 결정돼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정당의 운명을 사법부에 맡기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도 있습니다. 그 생각은 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 지금 그 지도부가 비대위가 네. 이 관련해서 뭐 그 법원이 정당의 뭐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치나 정당의 내부 문제에 개입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이런 비판이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의 신청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 사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맞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네.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뭐 조금 뭐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그럼 예측을 한번 해봐주시죠. 예. 지금 이게 비록 이제 뭐 직무집행이 정지가 됐지만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비대위 조직이 또 있고 예.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제 필두로 한 당내 지도부 조직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비대위는 무효고 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비대위가 무효고 다시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법원 결정에 따르면 비대위 구성은 위법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비대위 네. 구성 그렇게 놔두고 비대위원장을 뭐 새로 선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를 얘기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위원회가 지금 없지 않느냐. 네, 사실상 없죠.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고 네. 대표는 그 당원권 정지를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뭐 비대위를 뭐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고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니까 네. 새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면 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하면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 또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당원 당규를 정비한 다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뭐 이거 뭐 정치적으로 어떤 게 옳은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그 뭐 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지 이제 근데 지금 그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비대위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대행을 하고 네. 비대위는 계속 구성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당초 임명된 비대위원 중에 몇 분은 또 사퇴를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게 옳은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떤 쪽으로 진행하든 간에 조금 절차적으로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왜냐면 안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네. 뭐 또 다시 만약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진짜 정당의 운명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그럼 당원 재정비를 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수습을 이제 하는 그런 방향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예. 만약 원내대표가 사임하셨으면 원내대표를 다시 선임해야 되고 최고위원회를 그렇죠.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네. 다시 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고 조금 말이 조금 약간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비대위 구성은 위법한 건 아닌데 네.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취지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 뭐 저보다도 뭐 또 지금 뭐 훌륭하신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조언을 하실 거고 또 그 관련되신 분들도 다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시겠죠. 모르겠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누구 편을 들었다가는 누구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씀.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여기는 변호사님 에코너인데. 예. 그래서 조금 하여튼 좀 절차적인 좀 정당성을. 아 그럼 안 되겠어요. 예. 관점을 약간 바꿔볼게요. 예.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씀하셨죠. 그 예. 당내 문제랑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기적으로 그래요. 그 전 대표 내용 관련 내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긴 하락세를 이렇게 계속 보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최근에 위기를 느낀 뭐 지지층의 집결이라고 해석되는 예. 그런 반등도 좀 있었고요. 예. 오로지 이 대통령 지지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야권은 사실 발목 잡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분명히 네. 있겠죠. 그리고
그 야권이 실제로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뭐 정치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및뭐 대통령 그 영부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물론 모든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를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뭐좀 국민들이 조금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모든 게 그것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전원 다 관련자들의 전원 다 책임을 아, 예, 지는 왜냐면 사실 그런 모습들이 뭐이 사단을 만든 당사자, 소송을 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오게 돼 누가 이런 상황을 주든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온 분들도 사실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가 근데 없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그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정당 내부 당사자들인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 왜냐면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 뭐 이걸 관련해서 제가 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하긴 얘기가 뭐 아니라 사법적 책임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관련된 정치인들은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권, 여당 내 그런 조직을 갖추길 바라고. 그건 당연히 나쁘진 않죠. 아,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요. 왜그 대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가버린 게 사실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몇번 됐죠, 이게? 대선 때도 몇번 갔고 그때마다 이렇게 막 되게 위기 상황이 오다가 그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는 또 달래러 갑니다. 그렇죠. 가서 또 그렇게 조우를 하고 다시 만나면 또 이제 랑데부가 돼서 또그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키고 관심을 끌어올렸다가 지지율을 올리고 그래서 지지율의 측면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제 예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극적으로 이제 다시 이준석 전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측이랑 이렇게 또 화해를 하는 거예요. 대선 때처럼. 근데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요? 이게 만약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선 같으면 사실 왜냐하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서로 섭섭하고 이런 건데 이거 사실 너무 멀리 가가지고 봉합이 될수 있을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지율 오로지 그런 측면만 봤을 때는 그건 이제는 그마저도 옵션에 없는 건가요? 그런 화해의 무드는 이제는 그냥 봉합이 되는 수밖에 없나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준석 대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누구를 비판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다 해버리거든요. 기자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거는 그 흔히 말해서 한라인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서 뭐 어느 정도 타협이나 봉합도 스스로 안 하겠다 거부를 한 것이고요. 그렇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관련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대응할 건 대응하더라도 그런 건 여전히 남겨놓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뭐 정권 창출에 주역이었다면 당연히 그 정도 책임은 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이좀 선을 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이상 그게 봉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또뭐그 지금 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좀 포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포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포용을 하려고도 어느 정도 적절한 방식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수단이 다 막혀 있는데 언제 뭐 해라 뭐 하라 말아 저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네요. 근데 가능할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다 봉합이 되고 이런 게 제일 뭐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은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하시면 되죠.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이준석 전 대표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한정하겠습니다. 양쪽에 각각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어디부터 하실 거예요? 지도부?
예, 지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그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이 또 그렇게 해야 될또 정권 초창기니까 사실 조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당내가 혼란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비해야 되는 사정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도 더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좀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수단이 조금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면 그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도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그 후속 조치는 법원의 결정이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조금 보완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그 그리고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좀더 않겠나? 꼼꼼하게 하라. 예, 만약 하신다면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께, 나에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뭐 영민하고 굉장히 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뭐 그거는 그 맞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저좀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안 좋은 말씀을 하셔도 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고 뭐 앞으로 많이 걸 하셔야 될 분인데 조금 그 만약에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그때 조언을 했다면 뭐 다른 정치인도 그랬지만 뭐 당권 정지가 나온다면 저 당권 정지가 나고 비대위가 됐다면 저는 그냥 조용히 법률적 문제만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시고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앞으로에도 낫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가 되겠죠. 난장판으로 다 만들어놓고 다 죽고 나면 돌아갈 당도 없고 돌아갈 대표도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가 드리지도 않겠고 어차피 이 방송 볼것 같지도 않으시지만 왜 그러세요? 볼것 같지도 모르는 않지만 그리고 겁니다. 본다고 하더라도 저 아저씨 좀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하긴 하겠죠. 저 아저씨 뭐냐 여기 초대해서 앉을 수도 있어요. 저 아저씨 좀 지일이나 잘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하신다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좀 이게 양날의 검인데 영민함과 좀 이런 거에 반대되는 게 조금 그렇게 진중한 면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리고 왜냐면 이게 일반 국회의원이나 일반 정치인들이면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 여당 대표 예전에 야당 대표이고 여당 대표면 이 국가의전 순위에도 사실 10위권 안에 네,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본인이 대표로 있던 당이 잘 만약 본인 생각에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거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본인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뭐 흔히 말해서 뭐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본인도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어어 그런 쪽을 좀 유념해 달라. 참말 돌려서 하죠. 그래서 예 유념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너저 아저씨 뭐냐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싸움에서 이길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길 자신도 없고 그래서 뭐 양비론 이렇게 되겠지만 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냐면 두 아까 말씀드린 두 측이 다이 사태에 다 책임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끝났나요? 이제 마무리.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뭐 특별한 원고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원고도 없는데 그냥 뭐 제가 평소 생각하는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맹수 PD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의견이 꼭 시청자 여러분 의견이랑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의견도 정답도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단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네. 견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준석 대표나 뭐 초대하시죠. 그러면 초대하시면 다른 분들 초대하시면 네. 저희가 좀그 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초대하시면 뭐또 앞에선 저희가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도 공격은 잘안 하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뭐그 참여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뭐 저희 코너에 참석하셔서 저희 애정어린 질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